이어서 또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번하고 5번 좀 봅시다. 기간시설. 찾나요? 기간시설이란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국민들 생활하면서 필요한 시설을 기간시설이라 하는데요. 도로 필요하죠. 상하수도 필요하죠. 가스, 전기, 통신시설, 지역난방시설 이것들을 기간시설합니다. 기간시설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주택단지를 조성합니다. 주택단지 안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겠죠. 기간시설. 이미 기존에 기간시설이 주택단지 밖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도로는 도로끼리 이렇게 연결해줘야 되겠죠. 상하수도 연결해줘야 되겠죠. 전기, 가스, 지역난방 연결해줘야 되겠죠. 이 시설을 간선시설을 한다 이렇게. 그래, 주택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과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같은 유형의 기간시설을 연결해 주게 될 때 그 시설을 뭐라 한다? 간선시설이라 합니다. 이 정도만 봐주시고 오른쪽에 4번 리모델링은 중요합니다. 이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출제가 되니까 중요표에서 관심 있게 정리해 두십시오. 그 주택법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리모델링 옆에다가 리모델링이란 할 때 그 앞에다 주택법상 이렇게.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하실 때는 나는 지금 주택법의 리모델링을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항상 각인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효과 있습니다. 찾아가지고 체크합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대수선 찾아서 체크. 그리고 증축이란 말 찾으면 돼요. 두 가지 행위를 리모델링 행위를 합니다. 찾아가지고 증축. 무엇과 무엇을 바란다? 대수선하고 증축. 이 리모델링을 할 때요. 그리고 박스 안에 여기다 찾아가지고 체크해. 공동주택만 주택법상 리모델링이 적혀 있는다. 이렇게. 박스 안에서 공동택. 단독택이 아니고 뭐요? 공동주택이. 단독주택은 소유자들이 바로 알아서 고쳤으면 돼요. 근데 공동택은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용 부분 때문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정축에 쓰죠. 자, 이때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십시오. 이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 탄생되어 사용되어질 때요. 세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택의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서 건축공사 들어가고 공사 끝나면 건축법에 따라 이걸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공사 끝나고 사용할 때는 이걸 받아서 사용합니다. 용어들이 달라져요. 알겠죠? 사용승인, 사용검사 이렇게.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동택 경우는 세대별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임시 사용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법적으로 사용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 시작했다, 오래됐다, 10년 지났다, 좀 크게 고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게 가능해요. 몇 년 지나면요? 10년. 사용했는데 좀 기존에 분양받았던 전용 면적이 좀 좁다? 그러면 넓힐 수가 있어. 그때 그걸 증축이라 하는데 15년 지나면 증축도 법적으로 가능해요. 법적으로. 대수선에 하나 써놔. 10년 경과 이렇게 써놔요. 대수선에다 줄 것이고 몇 년 경과해야 가능하다 법적으로 10년 건축법이 아니라 지금 주택법 하겠다고 했죠.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15년 이렇게. 거기 나와 있죠. 15년. 증축은. 그래 15년에서 20년 미만을 보면서 시도조례에서 경관수를 따로 정했으면 그 기간이 지나야 증축이 가능해. 법적으로요. 리모델링 할 때는 리모델링 허가 신청해서 허가 떨어져야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증축이라고 하는 거 대손 우리가 공부했을까 안 했을까? 대손. 대손에 대해서 공부했다 안 했다? 1. 한 적 없다. 2. 한 것 같은데 전혀 생각 없다. 3. 관심 없다. 2번이 뭐예요?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다. 그거 맞았어. 정답이 정답. 자, 그래 우리가 건축법 공부할 때 건축행위도 공부했고 대손도 공부했고 용도 변경도 지난주에 했습니다.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은데요. 했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했죠. 생각나요? 대수라는 것은 8가지 행위가 쫙 포함된다 해서 박스를 해서 공부했어요. 내레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레벽 벽면적을 30평부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기둥을 증설, 해체 안 했나요? 했죠. 됐어. 아무튼 체크 됐을 건데 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다니까. 했죠. 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통과하고. 자, 그런 대수선도 있고요. 증축도 공부했잖아요. 증축 뜻은 뭐냐? 기존 건축물 있다면 그걸 건축 면적 늘린다, 연면적 늘린다, 층수 늘린다, 로피를 늘린다. 이게 증축이라고 공부했죠. 생각나요? 안 나요? 그 용어 뜻은 거기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이때 증축을 한다. 여기 보세요. 공동택에 대하여 증축을 통해서 리모델링 한다. 그 공동택의 노후학적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학을 증축하는 것이 리모델링 행위인데 이때 증축은 세 가지 경우수가 있어요. 이게 15년 전에 분양받았던 공동택인데 살다 보니까 너무 좁아. 그래서 합의 가지고 복도행위는 복도를 털어보고 바로 전용면을 넓힙니다. 이걸 옆으로 확장공사에 넓힌다. 이걸 수평영축이라고 해요. 수평영축이. 이때 15년 전에 분양받았던 각각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몽땅 확장공사에서 전용면적을 넓힐 수는 없고 종전 면적 대비 40% 이내까지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85제곱미터를 80m 이상짜리다 전용면적 그러면 정전 기존 면적 대비 30% 이내까지만 확장공사해서 전용면을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있을 거요? 있죠. 85제곱미터 이상이면 얼마까지만? 30% 이내. 있어 없어요? 있을걸? 있죠. 자, 그런 거 가볍게 봐두시면 돼요. 예컨대 여기 15년 전에 분양될 때에 아파트 각 세당 전용면적이 100종부터 했다 그러면 이번에 증축인 리모델링 통해서 전용면적 아무리 크게 키운다 해도 130까지가 최고라 그 말이에요. 몽땅 키울 수는 없다 그 말이죠. 이해돼요? 그런 말이고요. 그리고요 여기 봐보세요. 이 주택단지가 들어서 있는 단지가 있다 그러면 이 단지의 공용면적 공용부분 근데 경로당을 더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공용부분 별도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거기 있을 걸 공용 부분 찾았나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 봐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리모델링 할 때에 리모델링을 증축을 통해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전용 면적 넓히고 그러잖아요. 공사비 많이 필요하겠죠. 공사비 엄청 들어갈 건데 공사비는 어떻게 충당하냐? 리모델링 공사할 때에 공사비는 1. 하늘에서 그 돈이 떨어질 것이다. 2. 누가 갖다 줄 것이다. 단지 냈다가. 3. 각각의 소유자들이 각출할 것이다. 몇 번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각각의 세대에서 야 우리 합의 봐주고 각 세대당 1억씩 각출하자. 2억씩 각출하자 이렇게 할 겁니다. 공사비는 그렇게 조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아파트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한데 증축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데 현 시세가 5억이다.
5억 해가지고, 야,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각 세대당 2억 정도 필요한데, 2억을 부담해서 공사 진행하자. 이사점 빼고 공사 끝났다. 그러면 얼마에 팔리면 본전입니까? 7억에 팔리면 본전이죠. 근데 주택 경기 시장 어때요? 유동적이에요? 고정적이에요? 유동적, 어떨 때는 쭉, 어떤 이렇게 되잖아요. 공사 끝났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5억이 거래된다. 그러면 2억은 공제 날아가 버리죠. 소유자 입장에 봤을 때 약간 부담스럽겠죠. 7억에 팔리면 본전. 이게 좀 새 거 같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9억에 팔리면 또 남으니까 괜찮겠죠. 그런데 만약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분들이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야, 우리끼리 돈 걷어서 한번 벅차니까 법적으로 여기다 이렇게 층수를 돌려가지고 이걸 분양해서 팔고 돈 들어오면 그거 보태 쓰자. 그러면 각세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냐 해서 이걸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수직증축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 이게 법적으로 허용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거? 허용되는 게 좋겠어? 안 되는 게 좋겠어? 여러분 같아요. 여러분이 아파트 소유라면 좋을 것이고. 근데 이거 들어가서 살게 됐다. 그러면 이거 공사 끝나고 나서 밑에 들어가서 사면 이거 불안할까? 아주 안정적일까? 이거. 심적으로. 언제든지 또 하중을 견디 못해 쫙 붕괴되면 다 죽잖아요. 삼품 백화점 이래가지고 터졌거든요. 삼품 백화점이 참 몇 명이 죽었습니다. 왜? 옥상에 있는 물탱크 불법으로 증축해가지고 바로 하중을 견디 못해 이렇게 해서 붕괴된 거예요. 불법을 해가지고. 걸겨. 여기 봐보세요. 여기 옥상에 특히 층수를 올리면 철근 올라가고 콘크리트 덩어리가 올라갈 건데 엄청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증축을 하게 될 때는 몇 년 지나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15년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골격들, 철근, 이거 노화될까?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 멀쩡할까? 노화돼요. 부식된단 말이에요. 균이 계속 갈가먹어가지고 부식돼. 그런 상태에서 옥상에다 이거 층수 올린다? 지네들 이기기 위해서?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동안. 안 된다. 근데 저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이걸 계속 국회에다 로비를 해서 요구를 하게 됐어요. 그래도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삼품 백과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야 좀 해달라 그랬어요. 안 돼 열 번 해봐. 그럼 돼 이렇게 돼버려요. 안 돼 자기도 헷갈려버려요. 안 돼 돼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랬어. 안 돼 그래버렸어요. 그래 계속 요구하면 헷갈려버려요. 무죄되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엄청 위험스러운 일인데, 돼버렸어요. 언제? 이면박 정권시대. 응? 그래서 그때 로비를 해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분당에 있는 세력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통과됐어. 저는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 그래, 아무튼 됐다는 거. 지금 분당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분당에서. 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지네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끝나고 옥상에다 우리가 올렸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팔고 나가버려. 나중에 사서 들어왔던 사람 어떻게 됐어? 멍 때리게 아니야. 그렇죠? 아무튼 이건 절대 인정해서 안 되는데 지금 허용하고 있다. 이거 잘못됐어. 부셔버리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봐보세요. 이거 20년 지났다. 40년, 아까 증축 안 하고요. 40년 지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밑동 부시고 다시 세우는 걸 재건축이라고 그래. 재건축. 뭘 한다? 재건축. 재건축할 때는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고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법 따라 추진한다.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무슨 법? 주택법. 리모델링은 재건축을 하기 이전 단계예요. 그냥 골격 그대로 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해요. 알겠죠?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은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재건축은 밑둥을 철거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재건축이 허용되어질 때 몇십 년이 지나야 되냐 이렇게 이거 하고 나서 사용하기를 시작해서 몇십 년 지나야 허용되었었냐? 40년. 지금까지 그랬어. 근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규제하차 풀어졌습니다. 왜 풀어졌냐? 바로 이 40년까지 지금까지는 바로 사용하고 나서 필요하면 재건축을 하도록 허용해 왔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걸 기존하차 앞당겨줬어. 야 바로 20년만 지나도 허용을 해주자. 이렇게 몇십 년만?
20년만. 20년. 앞당겨 버렸죠? 대포 기간이. 그제는 이랬으면 몇십 년이나 했다고? 40년. 근데 바로 지금은 바로 몇십 년만 지나도 가능성이 보인다고? 20년. 왜 그랬냐? 바로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재건축 대상인 것들은 40년 지나야 허용되어졌는데 그것들은 40년 역산해 보면 언제 만들어진 아파트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 언제요? 박정희 대통령. 70년대. 70년대. 그때 만들어졌던 아파트는 튼튼했어요. 엄청. 그리고 층수는 5층에서 보통 5층. 아파트. 그리고 계단식에서 보통. 승강기 높고 그때 시절에. 평수 적었고. 그리고 대단지에서 막 천세대 이렇게. 알겠나요? 그런 데서 재건축이 추진돼 왔어요. 그때 것들은 안전성을 위해서 멋은 없어. 외관상 멋은 없는데 내부적으로 튼튼하게 절하라고 박근혜가 아니라 거네. 박정희 대통령실에 법에 의하여 그렇게 규제를 세게 했어요. 튼튼해. 그래서 40년까지 버텨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재건축 허용됐는데 그 위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그때 또 주택난이 엄청 심했어요. 전국적으로. 노태우 봤죠? 헷갈려 죽겠네. 노무현하고. 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도 주택가 난리 났어요. 전국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면 내 임기 동안 바로 200만을 전국적으로 건설해서 공부하겠다. 200만. 엄청난 거야. 200만. 몇만 원요? 200만 원. 대전 광역시 140만이에요. 140만. 근데 그보다 더 많, 엄청나죠. 200만.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건설업자들에게도 기회를 막 줘버렸어. 막, 야, 서류 들고 오면은 바로 해주겠다.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그때는 이 광역시장이, 이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광역시장이니 뭐 이네들 있잖아요. 그 자들이 다 임명직이었어, 임명직. 선출직이 아니에요. 뭐 했다고요? 임명직. 대통령이 다 임명해버려요. 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를 임명해버려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 해몰라면, 그 장 해몰라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 아니라 또 헷갈려.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겠어요. 다 따랐던 거예요. 그때 건설회사가 다 컸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건설회사가 그때 다 커버린 거예요. 엄청. 그래, 200만 원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파트 건설은 뭐가 필요해요? 첫째, 철근. 모래. 시멘트. 세 가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래, 모래도 200만 원을 건설 엄청나게 필요하고, 설근도. 시멘트는 대한민국 엄청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철근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막 다른 데서 싸게 사왔어. 중국 같은 데서. 그리고 또 바로 모래가 문제예요. 모래 이제. 모래는 저 강가에서 캐온 모래가 제일 좋은 건데요. 바다에서 캐왔어. 바다에서. 무엇에서 캐왔다고요? 바다. 바다에는 뭐가 함유되어 있겠어? 염분, 염분. 소금물이 껴있다면. 소금물이 쫙 빠진 상태에서 시멘트하고 반죽해서 집을 만들어야 철근 넣고 콘크리트 레미콘 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염분이 철근에 붙어버리면 붓이 금방 일어나버려요. 철근하고 염분은 상극관계, 상극관계. 고향이하고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 그래서 염분하고 철근 상극관계인데 그게 염분이 안 빠진 것을 갖다 집어넣어 반죽해서 해가지고 철근이 막 썩었어. 그래서 그런 아파트 단지가 속출해가지고 기간을 단축하게 된 거예요. 몇십 년만 지나도 재건축 허용하자 20년. 이해됐죠? 노무현 대통령 이전에 김대중 5년, 노무현 5년, 10년, 그 전에가 김영삼 5년, 노태우 5년 이렇게 됐잖아요.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실에 이걸 규제 완화차 몇 년 앞당겼다고? 20년. 그래, 몇십 년만 지나면 재건축 하나 하냐? 20년. 꼭 그런 거 아니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이전 단계에 고쳐 쓰자라는 것이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리모델링. 이해 돼요?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골격은 그대로 놔놓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골격은 놔놓고 하지만 15년이 지나야 되니까 이 안에 골격은 지금 부식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옥상에다 이걸 층수로 올려가지고 증축을 허용한다? 라고 할 때 이거 위험 부담이 크지만 허용하겠다 해서 법을 통과시키려 했어. 다만 층수에 제한을 가자 이렇게.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됩니다. 층수 보고 계세요?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면 옥상에다 몇 개 층만 올려라? 두 개 층 이하까지만. 최고가. 보고 계세요?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최대 몇 개 층까지만? 그거 꼭 머리에다 넣으세요. 그걸 넣는 것이 시험 공부입니까? 됐죠?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아까 이렇게 옥상에다 수직 지출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기존에 여기 아파트 단지 15년 전에 만들 때에 1000세대를 넣었다. 1000세대 맞게 주변에 기반시설인 도로 크기도 설치 제공했을 건데 여기에 세대수가 늘어나면 어때요? 여기 차량이 지체돼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그래서 야, 세대수를 너무 많이 늘리면 안 된다. 기존 세대수가 1000세대라면 1000세대 대비 15% 이내만 더 늘려라. 이렇게 규제합니다. 이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인데 기존 세대수 대비 얼마 이내까지 해라? 15. 이 단지 100세대라면 몇 세대까지만 늘릴 수 있냐? 15세대. 1000세대면 몇 세대까지만? 150세대. 이걸 15% 이내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 가정합시다. 여기에 만약 1000세대 단지였다 그러면 1000세대가 여기 살면서 공사를 진행할까? 이삿짐 빼내야 할까? 짐 빼내야 되겠죠? 공사하겠죠? 공사. 그러면 어때요? 이 도시에 주택은 없는데 나가라 공사하려니 그러면 주택난이 발생하고 이주수에 집중이 있어서 주택이 또 폭등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리 그 지역을 채용한 장이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취지에서 이주수의 집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이 주변 지역의 그런 기반서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 정책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담아서 수립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한다. 이렇게 한 장 넘어가 보세요. 가로 2번 리모델링 기본계 나와 있죠? 찾았나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뜻을 보면 읽어봅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것도 체크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 가밀 이주 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여 실반 계획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거기다 추가로 하나 써 놓으실래요? 500 써봐요. 그다 539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놓으세요. 539페이지 참조. 539페이지 써놨나요? 써놓고 한번 가서 체크해 봅시다. 가서 보면 나옵니다. 539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계 찾았나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누가 수입하냐? 이건 큰 도시를 책임지는 장에게 수입하도록 되어 있어요. 서울특별시장, 6대 광역시장, 대도시장. 이네들은 자기 관악에 대하여 몇 년을 내다보고 이 기본계획을 수입해야 되냐? 10년 단위로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보면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떨 때냐? 대도시가 아닌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그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면 수립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가 보세요. 540페이지 가로 2번에 1번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에게 공개 열람을 시켜요. 그걸 공람이라는데 공람을 시켜서 의견 듣습니다. 며칠 이상인가요? 14일 이상. 그리고 지방의 의견도 듣는데요.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그네들 의견 제시 요청 받은 후부터 며칠 내에 제시합니까? 30일에 제시해야 한다. 그 정도만 보시고 밑에 내려가셔서 저 동그라미 5번만 보고 끝냅니다. 여기 5번 보면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정비해야 되냐? 5년마다 이걸 잘 받으셔요. 다시 한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입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몇 년 단위로 수입하느냐? 10년 단위로 수입한다.
몇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반영하느냐? 5년마다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절차상 주민 의견 공람을 시키는데 공람 기간은 며칠상 보장되는가? 14일상. 지방의 의견도 듣게 되는데 의견 제시를 요청을 받으면 지방에서는 며칠 의견을 제시하는가? 30일. 이렇게 이걸 가지고 두 번 출제했습니다. 그 정도를 새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아까 원점으로 가셔서 자 리모델링 그 정도 보시고 476페이지 봅시다. 476페이지 보면 사업주체 나와 있죠. 잘했나요?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 보면 같이 봅니다. 사업주체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을 받아 대지조성 사업계획승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주택건설에다 줄 거 봐요. 줄 것 따면 원래 쳐가지고 이때 주택은 크게 몇 가지로 나온다? 두 가지. 뭐? 단독하고 공동.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일 때 공동택은 30세 이상일 때 사업계획승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주택법상. 다만 이 단독택 중 한옥이라는 게 있거든요. 한옥. 한옥은 50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승을 받아요. 그리고 옆에 보면 대지 조성했다 딱 줄 거 봐요. 대지 조성 사업계획승을 받아 할 때 대지 조성했다 줄 것이고 밑에 딱 1만 정도 이상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는 규모를 지금 체크해봤어요. 주택은 단독 공동으로 구분되고 단독은 몇 호? 30호 이상. 공동은 30세 이상. 다만 한옥은 몇 호 이상? 50호. 대지는 1만. 그걸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한옥 50 가로쳐놓고 대지 1 가로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이런 거 이렇게 한번 출제해봤어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업계획승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자를 사업주라는데 그 박스 안에 국가도 있고 지방자산체도 있고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그 다음에 등록한 사업자들 나와 있죠. 가볍게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주택조합.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냐 명칭 동그라미 지역 직장 리모델링 그렇게 세 가지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역, 직장,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근데 시험에서는 임대까지 이렇게 뭐 재건축이 이런 것들은 없어요. 알겠죠? 그래, 주택조합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시험에서 주택조합 종류로는 지역, 직장, 임대주택조합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임대주택조합은 임대주택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는데 우리 시험법이 안 들어갑니다만 그 법에 따라 설립될 수 있는 것이 임대주택조합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도심의 주관경 장비법에 따라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주택법상 주택조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세 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주택조합은 이렇게 대한민국 국토를 아홉 가지 지역으로 편지해 놨습니다. 이렇게. 지역 주택조합 결성할 때 그 지역의 범위를 구획하기 위해서 아홉 가지 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묶음을 여러분은 좀 알아두셔야 돼요. 묶음을. 묶음. 몇 가지 지역으로 묶어 놨다고요? 아홉 개. 이렇게 국토가 있다면 여기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지역이라고 해서 하나의 지역을 묶어놨어요.
강원도도 별도로 지역으로 묶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이 서울특별시는 땅 가지고 지역주택집을 결성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면 가입이 가능해서 지역주택자에서 공부하는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지역주민들. 알겠죠? 근데 강원도민은 여기에 가입 못하는 거예요. 지역주택자 만들 때. 이해된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종하고 대전하고 충남은 하나지입니다. 충북은 별도지역이다. 이렇게 하시죠. 충북. 알겠죠? 충북은 별도지역. 그 다음에 여기 대구, 경북은 하나지입니다. 여기 부산, 울산, 경남 하나지입니다. 여기 강주, 전남 하나지입니다. 전부 별도지역이에요.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도 하나의 지역입니다. 총 9가지로 편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새겨두세요. 다음 우리가 공부합니다. 이 지역 주택자 이렇게 같은 지역으로서 9가지를 설정하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 지역 주택자인 바 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요. 바로 오늘 조합설 민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 그 지역에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주민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몇 개월이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그리고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무주택자도 들어올 수 있고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이 한 주택의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다. 이런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도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할 거야. 지금 뭐 다 알지 않아도 돼요. 이번 코스에서 이 지역만 좀 잘 짝짓서 알아두시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주택자분 같은 직장 국가 공무원 같은 직장이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법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하게 되는 조합을 직장주택자 한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체크 공동택다 체크 단독택이라 뭐라고요? 공동택다 체크 공동택의 소유자지 단독주택의 소유자 그럼 틀려버립니다.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이렇게만 받으세요. 됐죠? 그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3번 나오는데 그건 들어보세요. 입주자 주택법에서 입주자라는 것은 이 주택의 소유자 측이에요. 소유자 측. 소유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도 들어가고 주택의 소유자도 들어가고 배우자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직계 존비세 있다면 그네들도 소유자 측에 들어가죠. 이네들을 주택법에서는 묶어서 뭐라 한다고요? 입주자 이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입주자 주택법에서. 무슨 법에서? 주택법에서. 그리고 여기 주택의 소유자 측이 아닌 세입자 측 있잖아요. 세입자 측을 사용자 이런 말을 써요. 주택법에서는. 뭐라 한다? 사용자.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들여다보면 관리사무소장 있죠. 관리사무소장 있잖아요. 그네들을 관리주체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관리주체. 이해만 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앞으로 가서 보시면 466페이지 봐보세요. 466회에 보면 공공택지가 나올 거요. 잤나요? 그래. 자, 이 공공택지가 있고 공공택지하고 대응되는 용어가 민간택지라 볼 수 있어요. 민간택지. 자,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 땅이 공공택지였다. 공공택지를 분양받아가지고 여기다 공동택을 건설했다. 그러면 이 공동택은 이걸 만들었던 사업체가 자기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해서 팔지 못하고 법에서 정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서 받도록 규제받는데 이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해요. 그래 공공택지를 가지고 공동택을 건설 공급을 하게 될 때는 분양가가 자율화되어 있다 상한제 적용받는다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공공택지가 뭔데 그러냐? 거기 나와 있죠. 열 가지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 건설입니다. 몇 가지요? 열 가지가 있어. 열 가지. 자, 거기 보면은 1번 나눠놓고 2번 택지개발 사업에 따라 줄 것이고 줄 건나요? 3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라 줄 것이고 라번을요 라번을 지워버리고 거기다가 3-1로 쓰세요. 그것까지 해서 총 10가지가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 3-1로 수정해요. 라가 아니라 3-1. 그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번 통과하고 5번은 중요표.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그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법 도시개발법인데요. 11조 1항 1호부터 3호까지 시행자 그때 1호부터 4호에다 줄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공부한대요. 1호부터 4호라는 것은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얘네들을 공공사업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냥 체크해서 5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4명인 공공사업시행자가 수용상방식으로 사업을 했다 그럴 때만 공공사업이 돼요. 공공사업 5번은 중요표. 무슨 방식으로 사업한다? 수용상방식 그 정도 보시고 다음에 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1번 주택단지 나오죠. 2번에 1번 보면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얻어 또 대정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택과 그 부대 봉쇄를 건설하는 1단 토지 D를 조성하는 1단 토지를 말하는데 다만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그 다음에 그건 중요표.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받으세요. 자 이렇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되면 이것이 하나의 대지로서 이 대지면적 대비 그 건폐를 통해서 건축면적도 합하고 이 대지면적 대비 용적을 통해서 연면적도 합해서 여기다 그 주택 등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이에 일정한 시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토지하고 이 토지가 분리되었다. 이때 이 시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좀 벅차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용하기 벅찬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런 시설이 있다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각각 하나의 주택단지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되지 이걸 묶어서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별개의 주택으로 취해야 된다. 어떤 것이 시설이 그러냐. 첫째 여기 철도가 있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넘어오면 안 되겠죠? 철도로 분리되어 있다든가 하나. 고속도로가 설치돼서 분리되어 있다든가 고속도로. 이쪽 할 수 없겠죠? 또 자동차만 다녀라라는 도로가 있어요. 이걸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해요. 이쪽 넘어가기 힘들겠죠? 이런 걸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된다. 별개의 주택으로 봐야 된다.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하나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있다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우 정말 넘어가다 죽으니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오잖아요. 그래 이거 아주 장난 안 쳐요. 시험에서는
뭐 갖고 장난치냐? 여기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일반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반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려면 한참 시간이 필요한 그런 넓이의 도로는 위험하겠죠. 하나의 대로 인정해주면 주민들 왔다 갔다 하다 사고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도로 경우는 이 도로 폭이 20m 이상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이 토지하고 이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별개로 봐라 이겁니다. 몇 미터짜리 있다면 그러면 일반 도로가 12m로 설치되어 있다면 이 땅과 이 땅은 별개의 주택으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봐도 된다. 하나의 주택으로 봐도 되는 거예요. 몇 미터 이상 있을 때만. 그래, 이 수치를 기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 번 출제됐고요. 또 나옵니다. 문제가 쉬우니까 이건. 이건 단순한 거잖아요. 너무 쉬워요. 봐보세요.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보세요. 일반 도로는 폭 몇 미터 이상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걸로 분리되어 있는 토지는 별개 주택을 본다? 20m. 기억할 때 1 다음에 3이 나와요. 4가 나와요. 2가 나와요. 1,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20m 4 이렇게. 1, 2, 1, 2, 1, 2, 1, 2 이렇게. 그러면 끝났잖아요. 암기할 때. 1, 2. 일반 도로는 폭 20m. 1, 2. 1, 2. 끝. 하나 했고.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A정도로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 A정도로. 이 A정도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여기다 도로를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여기 논밭이 있다면요. 미리 행정청에서요. 법적 절차 거쳐서 계획으로 여기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확정합니다. 그렇게 딱 확정해 놓은 도로를 도시 계획 A 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A자가 한자로 뭐냐? 미래의 자예요. 미래의 자. A자가 뭐라고? 미래의 자. 미리 정했다. 이걸 A정이라고 해요. A 정도. 그러나 아직 이 지자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땅 주인한테 보상할 수 있는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일단 묶어놓고 마는 거예요.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이런 A 정도로는 아직 실제로 개설되지 않은 계획상 도로인데 이런 A 정도로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면 이때 이 땅하고 이 땅이 분리되었을 때 이 폭이 몇 미터 이상이면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해서는 안 되냐? 8미터 이상일 때. 이해된가요? 8미터. 8미터 이상이면 별개 주택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 하나의 주택으로 인정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 A 정도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바로 그거로 인하여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 이 땅도 하나의 주택단지 이 땅도 하나의 주택 봐라 이겁니다. 이 수치는 제가 기하는 시험 공부 이것이 중요하거든. 이것이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죠. 내년 10월 31일 날 시험이 있습니다. 내년도 10월 30일 밤까지만 하면 돼요. 그럼 일단 그래 이걸 기억할 때 이렇게 하세요. 애정에 또 똥 맞추세요. 애정. 애정은 여기 이렇게 머리 깍두기 하고 머리 깍두기는 남자겠죠. 이렇게 있다. 그래 이 여성이 이 남자를 향해서 애정을 느낀다면 만났을 때 멍 때리고 있어야 될까요? 팔로 안아줘야 될까요? 팔로 안아준다 나오잖아요. 애정을 느끼면 팔로 안아줘라 이렇게. 애정 팔, 애정 팔, 애정 팔 기억하세요. 뭐라? 애정 팔. 애정 8, 애정 8. 그게 애자는 아니지만 기억할 때 애정 8. 이건 어마어마 중요한 수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애정 8, 애정 8, 애정 8, 애정 8. 이 수치. 공법에서 수치가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그래요. 공부할 때. 그래서 기억할 때 애정 8, 애정 8. 근데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면 또 안 돼요. 애정 8 했는데 뭐하다 이게. 바로 주택단지 정해서 바로 이런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을 본지 하나의 주택을 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파트입니다. 이 파트.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겠고 넘어가셔서 가로 2번 공구가 나오죠. 공구. 찾았나요? 이 공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1번 봅시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을 갖다 줄 거예요.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을 갖다 줄 것이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기역린이 있을 거예요. 기역린을 묶어쳐서 고려 화살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줄 것나요? 줄 것다면 밑에 동그란 2번에 기억 있고 니은 있죠? 이걸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화살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을 말한데 시행령에 따라 위임하고 있어요. 그때 시행령에는 기억과 니은으로 규정됐다 그 말입니다.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서두에서. 그래 이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원 구역으로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시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하는데 대통령에 따른 구분기준은 기역, 공구간 폭은 몇 미터 이상 띄어라 6미터 이상 그 체크, 니은 공구별로 몇 세대 이상이 들어가도록 해라 300세대. 그러면 이 공구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싶을 때는 최소한도 그 주택단 전체에 들어설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돼야 될까요? 최소가. 봐보세요. 여기 주택단지 조성해가지고 여기다 공동들 건설 공부하려고 그래. 근데 이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109 공구간 폭 뛰고 205 이렇게 공구간 폭을 떼가지고 공구간 구분해가지고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냐? 이 안에 들어설 세대수가 최소 600세대 이상일 때만 허용됩니다. 이렇게. 몇 세대? 이 주택 거기다 공구했다 1번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공구했다 칠 것이고 공구했다 동그라미 치시고 498페이지 그렇게 써놔요. 498페이지 몇 세대 이상은 돼야 공구별로 사업할 수 있다고? 600세대 이 수치 아주 중요해. 그래야 여기 300세대 배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 6미터 이상 뛰고 이걸 공구별 사업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 아까 몇 페이지 보시라고 했나요? 498페이지 가서 체크합니다. 600세대 찾아가지고 600세대 있을 거예요. 있어 없어요? 498페이지 600세대란 말 찾아가지고 중요표 600세대 찾아가지고 중요표 참 안 오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고 총성 없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잠을 잔다?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엊그저께 그랬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잠을 잔다? 지금 전투 중인데 맞나요? 황교안 대표? 이름 나도 헷갈리네. 재밌는 사람 많아요. 아무튼 잠자면 우리 수업시간에 잠 자도 됩니다. 전쟁 아니니까. 원래 전쟁 중에도 잠을 자면서 합니다. 그래서 잤다 일어났다 하면 돼요. 잤다 일어났다. 근데 푹 자면 안 돼요. 한 10분 정도 잤다 일어나면 돼요. 잠 오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공법. 재밌어요? 그럼 다행이고. 제가 듣기로는 공법이 제일 재밌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민법, 학계론, 공시법, 세법, 중개사법 하고 있지만 공법이 제일 재밌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참여 원리가 만무하지요. 자, 아무튼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단지일 때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냐? 600세대 이상.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다. 1 플러스 5. 1 플러스 5. 600 나오죠. 이게 정말. 자, 600세대. 알겠죠?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이 파트 용어 정리편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주택법상 어떤 걸 체크하느냐. 49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눈으로 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495페이지 보면 제3절 잤나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목에 따라 줄 것이고 주택법이란 말 써요. 앞에다가 주택법상 495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대상 무슨 법에 있다고 이게? 주택법. 그래 사업계획 승인 대상 그때 줄 것이라면 박스 안 들어가서 1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 단독택 30호 50% 한다 그때 줄 것 봐. 50% 한다 그때 줄 것이 바로 옆에 밑에 다 한옥인 경우 이렇게 써놔. 한옥인 경우 이렇게 한옥인 경우 나 보면 한옥이란 보니까 그때 써 한옥인 경우 한옥은 몇 호? 50호 좋아요. 2번 공동대다 줄 것이고 30세 이상 이것만 딱 공동 몇 세대?
30. 나머지 단서는 놔놓고 넘어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셔서 대지 조성사 얼마요? 박스 밑에 1만 중대 이상 그 정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이라고. 자, 이 규모 미만이면 무슨 법을 적용받는다고요? 건축법. 이상이면 주택법.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오셔서 498페이지 봐봐요. 498페이지 가로 2번. 가로 2번 읽어두시죠.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위는 공구에 따라 포인트 잡고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다. 그것까지만 잘라버려요. 다른 보지 마시고 혼란스럽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 500페이지 보십시오. 500페이지 보면 6번에 1번, 6번에 1번 찾았나요? 60일 체크. 아까 5 플러스 1 플러스 5 나오지 또 60. 며칠? 60.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 받은 앞부터 며칠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홍보해주라. 60일 그 정도만 딱 봐주시고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7번에 1번에 1번 착수, 공사 착수.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사업 추진은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하는데 공사 시작을 언제 하냐? 기여. 여기 보세요.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통째로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갈 수 있잖아요.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5년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몇 년에? 5년. 근데 공구별로 하겠다라고 승인받았다면 최초 공고는 5년, 다음 공고는 최초 공고에 대한 착공식부터 2년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박스 안에 있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넘어가고 4번 동그라미 4번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제일 밑에 줄 몇 년만 연장받을 수 있다? 제일 밑에 그래 그래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일 밑에 그걸 가지고 3년 이렇게 나왔어. 3년 맞겠어? 틀리겠어요? 틀린단 말이에요. 넘어가시고 자500 쭉 넘어가도 돼요. 505페이지 봐봐요. 아까 설명한 거 체크합니다. 505페이지 보면 사용검사가 나올 거예요. 사용검사 찾았나요? 505페이지 사용검사 보면은 1번에 1번 사업 주체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바로 시장호수 구청장 국가 또는 한국토지지동사 사업 주체인 경우는 국토교통부한테 가서 무엇을 받아라? 사용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가로 1번에 찾았나요? 제가 입고 하면 그것만 잘 따라하면서 체크해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506페이지 가봐요. 506페이지 가서 보면은 바로 칸 3번 사용검사 절차가 나있죠? 찾았나요? 두째 줄 사용검사는 그 신청부터 며칠 내라? 15일. 엄청 중요한 수치다. 15일. 그 다음에 큰 4번에 사용검사 효과에서 1번 사업 주체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데요. 다만 무엇을 받아내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냐? 임시 사용 승인.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 가로 2번에 1번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지 조성 사업을 했다.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되면요 1구역, 2구역 나눠서 할 수 있거든. 그러면 구역별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이분만 사용을 합시다 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구역별로 끝나면 뭔별로? 구역별로. 구역별로 체크. 그 다음에 주택 건설 사업 아까 봐봐. 주택 여기 봐봐요. 주택 건설 사업 하면 주택은 몇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 단독하고 공동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때 단독주택이라고 한 거 아까 사업계획승 받아갈 때 몇 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승 받아간다고 해서 30호. 그러면 여기 한 동, 두 동 해서 30동 이상이죠. 그때 사업계획승 받았던 것이 34개 했다. 34호.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주택건사업은 어때요? 동별로 공사 끝나면 물리적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승을 받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공동택은 아파트 단지 10동을 짓는다. 10동. 10동을 짓는데
바로 동별로 공사하거나 물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공동 때 한 동만 하더라도 500세 들어갔다 그러면 500세 다 끝날 때가 기다릴 필요 없이 세대별로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506페이지 마지막에 둘째 줄 주택건 사업은 건축물은 동별로 공사 관련될 때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 넘어오면 첫째 줄 공동택은 문별로도 받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 그게 중요합니다. 공동택은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서는요 있다를 없다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우리가 있다라고 공부했는데 시험장 가봤더니 없다고 했어요.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그러세요. 가서 여보 나 왔다 눈 가리고 나 안 보이지 나 왔다 나 없다 그러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나 없다 나 없다 찾아봐라 그래봐요.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있다 그랬는데 가봤더니 시험장 가봤더니 없다 나왔어요. 얼마나 웃겨요. 사람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없다 하면 틀리고 있다 두 번 똑같이 나왔어. 없다 없다 이렇게 있다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있다 그러면 세대별로 지금 공사가 여기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임시 사용 승인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필요 없어. 꼭 공부도 안 하시는데 그런 질문 해요. 자 그거 안 나온다 시험에. 그냥 할 수 있다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통과해도 되고, 쭉 넘어가셔, 이제. 이 정도 보시면 주택법 훌륭하고, 아까 투기 과할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투기 과할주, 그것 좀 봅시다. 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예, 찾았나요? 몇 페이지요? 예. 자 거기 533페이지 투기 과할주거 찾았나요? 자 거기다 먼저 주택비란 말 써요. 거기다 투기 과할주거는 무슨 법에서 나온다? 주택법 국토계법이 아니라 주택법이 있다. 번지수를 항상 생각할 것. 주택법. 자 그러면 이 투기 과할주는 어떤 목적 가지고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냐 가로 1번 나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그것다. 토지가격이 아니라 뭔 가격? 주택가격. 그것다 포인트 잡아.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가격이다. 주택법이 있으니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할주 해제할 수 있는데 누가 할 수 있냐? 서도. 누구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 하고 시도서만 할 수 있다. 딱 체크. 시정수구청장 틀린 소리예요. 꼭 알아주시고. 그러면 주로 어디다 정하느냐? 가로 2번에 나오죠. 투기 과할주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과 현재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정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법에서 규정해놨어. 1, 2, 3 이렇게 넘어가서 박스에 딱 공부하고 이렇게 제목을 써놔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준 이렇게 써놔요.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써요 제목을. 투기 과열 지구 투기 과열 지구 지정 기준 참고 말씀드리면 이 박스에서 두 번 출제했는데요. 내년도에 31회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봐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투기 과열을 지정한다 합시다. 서울특별시당에다 정하려고 할 때에 오늘이 12월이죠. 오늘이 12월이잖아요. 오늘 지정하게 되는 전달이 11월이죠. 이걸 직전을 합니다. 동그라미 1번. 뭐라 한다? 직전을 이렇게. 네, 직전을로부터 소급해서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형률이 모두 얼마를 초과하면 지정할 수 있냐? 5대 1. 그리고 국민택 규모 주택은 월평균 청약형률 10대 1을 초과할 때 지정할 수 있다. 10대 1 체크, 5대 1 체크
2개월 이런 수치 가지고 가로 안에 수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본 바 있어요. 시험 어렵겠나요? 수치 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네, 기여.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달보다 몇 퍼센트 이상 감소한 것? 30% 이상 감소. 감소가 있으면 어때요? 그만큼 공급량은 적고 수요는 많으니까 당연히 투기판은 세지겠죠? 자, 감소의 증가예요. 감소 30%. 나머지 통각 그 정도만 봐두시기 바라고. 3번의 기업.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이하의 뜻이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1번. 그러면 이 투기 과유를 지정하고자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냐. 1번 꼭 읽어두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미리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시도사 의견을 미리 듣는다. 의견 듣고 시도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때는 누구의 뭐 해야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 뭐 해라? 협의해라. 이거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합니까? 시장에서 구청 의견 듣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해라. 3번, 1번 보고 있죠? 자, 그 정도 보시고 나머지 통과. 저 가로 4번으로 들어가셔서 가로 4번에 1번과 2번 묶어서 이 지정했던 국장과 시도사는요 지정사유가 없어졌다 인정되면 해제를 해주는데요. 특히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밑에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안정 변화를 고려해서 지정여 유지 여부를 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해야 되냐? 1년마다 이 정도면 보시고요. 다음에 통과. 오른쪽도 모셔서 3번의 기업과 니은을 묶어놓으세요. 3번의 기업과 니은. 3번 보면 투기 과유로 지정된 지역에 줄 거예요. 시도사하고 시장수 구청장은 이제 주택가격이 안정됐으니까 더 이상 묶어놓을 필요 없잖아요. 빨리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들한테. 이해돼요? 근데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보니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그 지역의 토지 소재합니까? 시도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했습니까? 시도사, 시장구수 구청장이 했죠. 근데 시험에서는 토지 소재들이 요청할 수 있다. 해제를.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그 지역 주민들은 요청자 아니에요. 니은, 투기 과유주 지정 해제 요청을 받았어. 요청 받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는 요청 받았던 며칠 내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냐? 40일. 이 정도를 받으시면 훌륭합니다. 그러면 이 투기 과유를 지정하였다. 그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했는데 그때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자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기간인지요. 523페이지 있습니다. 523페이지. 잘 안나요? 523페이지 보면 전매 행위 제한 기간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 1번만 줄까 봐요. 공통사항에서 1번.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앞부터 기사한다.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기산점은. 이때 왼쪽 페이지 봐봐. 왼쪽 페이지 다시.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전매 제한이란 말 보이죠. 제일 왼쪽 페이지. 옆에 페이지. 그거 보면 제한 대상에서 사업시세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 입주로 선정된 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10년을 보면서 대통령이 제한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지위를 전매할 수 없고 알선할 수 없다 이 말 쓸 거예요. 그때 전매란 말 뜻이 나오죠. 마지막 줄. 전매가 뭐냐? 매매라든가 증여. 보고 계셔요? 매매 증여하지 말라 그 말에 아까 했죠. 매매 증여를 통해서 넘겨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상속은 죄된다. 마지막에 상속은 포함된다 죄된다. 죄된다 그 말은 상속은 허용되는 겁니다. A라는 사람이 지금 투기 과일 중에서 분양권인 입주로서의 주를 획득했어. 계약금 넣고 중도금 넣고 그러다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자식 하나 있다. 상속을 통해서 그 주를 넘겨받는 것은 금지된다, 허용된다, 허용되는 겁니다. 투기 목적 없으니까 허용된다 이렇게 이해두시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523페이지 가로 2번 보면 투기 과유주에서 건설 공업되는 주택의 입주로 선정된 주는 언제까지 전매를 못하느냐 거기 나와 있죠.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기간 동안. 제일 밑에 있죠. 아까 했죠. 그래, 여러분이 특위 과일주 안에서 오늘 특위 과일주 칭했는데 그 위에 거기서 아파트 분양을 해. 사업체. 그때 관심이 있어서 분양 시행했어요. 당첨됐어. 동호수 결정 났어요. 이렇게 해당 주택은 입주로 선정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 입주권을 팔아먹지 못하냐, 매매도 또 증여도 못하냐, 알선도 해서 안 되냐. 그 사업체가 공사 다 끝나면 소유권 자기 명의로 보인듯이 치고 잔금까지 여러분이 분양 대금 내야 소유권 넘겨줄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는 전매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업체가 사업을 지연시켜가지고 5년이 초과했는데 아직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초과하면 전매를 풀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초과하면 풀어준다 그 말이에요. 길어봐야 몇 년이다고요? 5년. 마지막 줄이 있죠. 오른쪽 페이지 마지막 줄 이 정도를 받으시기 바라고. 이때 전매를 제한받고 있는데 무단으로 전매행위 하다 걸렸다, 알선하다 걸렸다 그러면 잡아갈 때 처벌합니다. 그따 써놓으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한다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한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몇 년 몇 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취한다. 벌금.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됐죠? 자, 그 정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통과하고 농지법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치는 게 좋을 수 싶습니다. 시간이 넘었으니까 효과가 급감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는 연말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라고 그 휴가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저는 내년도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